하나, 둘, 셋, 야! 여루도 없지? 그럼 이 냉장고에 이 푸딩, 요루루 푸딩은 나의 것이야. 냄새, it smells is good. 단단한 푸딩을 어제 내가 슈퍼에서 똑같은 제품의 푸딩은 이 맛이 아니었는데, 역시 동생의 푸딩을 뺏어먹는 푸딩이 매끄럽고 수분감도 많고 촉촉한 진한 카라멜의 풍미가 느껴지는 최고의 사이코의 푸딩이라니까. 이모딜. 푸딩 먹어야지. 이 푸딩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어. 마침 집에 오빠도 없고 나만 왔는데 비밀 장소에 숨겨야지. 바뚜가 내 푸딩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여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따 와서 먹어야지. 그냥 개다 개. 아 열받아. 이대로 가서는 또 뺏기고 말 거야. 어떻게든 숨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좋겠다. 여기는 진짜로 나밖에 모르는 장소니까. 냉장고에서 숨기면 다 찾아먹고. 내가 어쩔 줄을 알아야지. 너희 집에 숨기면 안 돼. 어? 내가 생각하기엔 밖에 숨겨야 된다고. 여기 숨기면 아무것도 모르겠지? 나는 여기 숨기고 혹시 또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난 여기 뒤에서 지켜봐야지. 그냥 그런 건 무섭지 않아. 푸딩이다 푸딩. 엄마 엄마 또 오빠 내 푸딩 먹었어. 아유 또 뺏겼어. 아유 그렇게 뺏길 거면 푸딩을 사자마자 다 먹으면 되잖아. 푸딩에 대한 이의가 아니야. 냉장고에서 식힌 다음에 천천히 한입 여유를 즐기면서 먹어야 된다고. 아유 그러면 오빠한테 맨날 뺏기든가. 이 나쁜 아줌마.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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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하다는 셰프의 새우 푸딩 디저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입만 먹어볼까? 그러자 딱 한 입만 먹어보는 거야. 소리가 들려. 새 종류의 현악기를 타는 소리가. 세 개의 선율이 살갑게 어려워져서 짙고 달콤하게 풍부한 음색으로 입안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 안 되겠어. 참을 수 없어. 푸딩에 있는 새우도 살짝 먹어볼 거야. 여러분들은 맨발로 바닷가를 걸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드넓은 파도와 만났을 때 맨발에 휘감기는 신선한 물바람, 코끝에 번지는 바다 냄새, 향긋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 그 세 가지 느낌은 시간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정체는
바로 그렇다. 바닷물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귀중한 삼중 감각이야. 너 정신을 잠깐 잃었었어. 이렇게 맛있는 푸딩은 정말 처음이야. 절대 오빠한테 절대 뺏길 수 없어. 지문한테 일단은 지랄몽 집으로 가보자. 지랄몽! 뭐? 겨우 푸딩을 여기에다가 숨겨달라고? 엄마. 내가 왜 그래야 돼? 야, 너 이 푸딩 몰라? 엄셰프의 새우 푸딩 디저트. 뭐니? 그건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한다는 최고의 디저트. 만약 오늘 밤까지만 이걸 보관해준다면 너한테도 한 입 줄게, 새우까지. 오, 알았어. 어, 좋아. 그런데 실험실을 좀 더 안전하게 꾸며야 되지 않겠어? 어? 왜? 우리 오빠는 절대 보통 녀석이 아니거든. 아, 그럼 절대 못 들어오게 내가 연구실을 수리해볼게. 그래, 잘 부탁해. 그래.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정도면 됐구만. 이게 뭐야? 아, 언제 왔대? 아니 뭐, 그 푸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을 좀 개조했지. 우와, 굉장하다.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여기서 문을 열면, 자, 여기 용암이 있어. 용암. 용암이 있어가지고 조심히 들어와야 돼. 아니 솔직히 여기서부터 뚫기가 힘들지.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도 용암이 있고. 자, 그러네. 들어오기 힘들지? 에. 응. 그리고 다음에 여기 문을 열면 이제 드디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우와.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래 용암 함정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자, 너무 느려서 갈 수도 없지만, 자, 여기 발판들 보이지? 이 발판들을 밟으면은 압정이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아플 거야. 우와. 그리고 뭐 여기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선택지도 있잖아.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 아이고 이렇게 지뢰가 있어가지고 밟으면은, 아니 덫이 있어가지고 밟으면 아주 큰일 나. 그리고 이렇게 벽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닿으면 아이고 따끔따끔, 엄청 따끔따끔하지. 날카롭네. 그렇지. 여기 발로 여기 갈 순 없고 불이 있으니까. 자, 또 여기서 가면은 어이구 또 덧밟고 또 어이구 아파 이렇게 가도 일단 되게 아파.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자, 여기도 덫이 있고 있자. 자, 드디어 도착한 것 같지만 저 앞에 푸딩이 보이지? 응, 푸딩이야. 아, 저 앞에 푸딩이 보이지만 뭐 들어갈 수도 없지. 뭐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아래는 바로 독극물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독극물에 건드리기만 해도 죽어버려. 이 정도면 충분히 오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래, 이 정도면, 어? 김리아도 못 들어올 거야. 그래, 이 정도면 나... 상당히 만족스러워. 아, 그래, 푸딩 한 입 약속한 거다. 그래, 알겠어. 아, 잘 가. 이건 향기로운 푸딩 냄새. 이때까진 맡았던 푸딩 냄새와는 달라. 푸딩. 이런다고 내가 못 갈 줄 알았나 봐. 이럴 줄 알고 글라이딩을 갖고 왔지. 푸딩이구만, 푸딩. 좋아, 이 정도면은
푸딩 우리가 먹어도 될 거야. 어? 야! 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어떻게 그런 거야? 어? 나 푸딩 다시 안 먹어! 나도 한 입만. 기름장.